네, 여러분 신세계랑 이마트, 스타벅스 이런 것도 이용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신세계 유니버스 페스티벌이 열려서 김 작가가 처음으로 외부 현장 인터뷰를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행사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김 작가입니다. 오늘 172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신세계 그룹에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광고라고 해서 그냥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좋아하고 애용하고 있는 스타벅스,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가 있는 브랜드이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려 생각하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뿐이라고요. 더 버느냐, 덜 쓰느냐. 한마디로 소득을 늘리느냐, 지출을 줄이느냐이죠. 그렇다면 소득과 지출,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어느 게 더 쉽냐고 물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돈을 아끼는 게 훨씬 쉽습니다. 더 쉽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출을 줄이는 거죠. 그 시작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백화점에서 선물을 고른 적은 있으신가요? 각각이 받을 혜택을 하나로 묶어 통합 멤버십 혜택을 준다면 어떨까요? 신세계 그룹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없었던 온오프라인 통합 멤버십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은 가입 시 스타벅스,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지마켓, 쓱닷컴, 신세계 면세점 등 총 6개의 계열사를 아우르는 혜택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멤버십입니다. 어떤 계열사로 가입하든 연 3만 원의 가입비를 즉각적인 혜택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고객이 체감하는 가입비는 빵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각 계열사별로 할인 쿠폰,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용하면서 별로이더라도 가입할 때 가입비만큼 혜택을 받기에 전혀 손해가 아니기에 저도 사실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혜택이 크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이용하면서 할인까지 받을 수 있고 6개의 온오프라인 계열사 외에도 앞으로 더 수많은 브랜드와 혜택들이 추가된다고 하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유니버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유통산업을 보고 왔는데요. 잠깐 현장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전시관에는 테크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상품을 손에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하는 무인매장, AI가 답변해주는 고객 상담센터 등 미래형 편의점 기술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1세대 스마트 매장인 이마트 24 스마트 코엑스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한번 좀 구경을 가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부스에서는 기존 매장에서 볼 수 없었던 미래의 스타벅스를 처음 알 수 있었는데요. 3세대 커피 머신 오비소가 추출한 커피를 마실 수 있었는데 언젠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우리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부스에서는 당도 선별 보장 제도를 소개했는데요. 육안으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과일의 당도를 비파괴 당도 선별 기술로 파악하여 고당도, 일반 당도, 불합격으로 분리된다고 하니 이제는 더 이상 수박을 통통 치거나 꼭지를 보는 행위가 마트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미래 유통산업 제가 잠깐 보고 왔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기술로 편리해질지 기대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면서 소비를 해야 하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멤버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경기 불황기에도 필수 소비재에 가까운 커피, 마트, 온라인 마켓 등은 사실 우리 삶 전반에서 반드시 이용을 해야 하기에 저는 이왕 쓰는 거면 좀 더 저렴했으면 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나아가 김작가 TV를 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출을 줄이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소비를 하는 데 쓰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요. 성공과 자기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루틴이듯이 저는 이 소비에도 루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브랜드 및 매장에 가서 고민의 시간을 쓰다 보면 소득을 늘리는 데 필요한 내 소중한 시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주로 마시는 커피, 마트, 백화점, 온라인 마케팅이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소비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평생 돈만 모으고 살다 갈 수는 없습니다. 소비의 기쁨이란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보다 중요한 건 소득이기에 그 소비를 루틴화시켜서 최소한의 시간을 들이며 혜택을 받고 그만큼 아낀 시간으로 소득을 늘리는데 내 소중한 시간을 쓰면 어떨까요? 이 영상을 계기로 제가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없었던 온오프라인 통합 멤버십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앞날을 응원합니다.